시간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가장 빠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물이 없으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육신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게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양수라고 하는 특이한 물 속에서 우리 인간은 생성되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창조되면서부터 물이라고 하는 것과 결코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또 사람들은 대부분 또 누구든지 깨끗한 물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우리 영혼의 중요한 요소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생수라고 하면은 생수가 과연 우리 영혼을 갈증을 시켜주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생수를 알지 못하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더러운 것을 자기들 영혼 속에서 채워넣어서 갈증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목마른 사람들은 돈 벌기 좋아하고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은 권력에 쫓아가는 그런 더러운 물을 영혼 속에 담고 있기에 갈증에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공독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한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엉뚱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를 달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음에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느니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 남편도 없는데 남편도 아니다고 하고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게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자, 생수를 주시기 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 다섯 남편 중에 첫째 한 가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돈만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재물만 따랐던 삶을 살았던 너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 더러운 물을 찾았던 그 남편, 삶을 쫓아갔던 것이 재물만 보고 쫓아갔던 그 남편이 네 하나의 남편이다. 또 하나의 남편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남편. 또 하나 남편은 세상 타락과 세상 음란과 세상 속에 빠져서 즐겼던 방탕한 남편. 또 한 남편은
허영과 사치를 즐기는 남편, 또한 남편은 세상 지식만 따랐던 교만한 남편, 이 다섯 남편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존재였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섯 남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있는 남편은 누구냐? 게으른 남편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샘물을 딛고 싶어도 그릇이 없나이다. 물을 딛고 싶어도 그릇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샘물, 영원한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이런 다섯 남편, 지금의 남편, 게으른 남편, 이런 너의 모습이 있기에 다 버리라는 얘기. 자, 우리가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 말하고 들어간 것 같아.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난 뒤에 교회 밖에 나가. 기도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난 뒤에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전혀 내가 그 속에 주님 속에 들어 있었던 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섯 남편을 지니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수 내가 너에게 주리니 말씀이 물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수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물로 내가 태어났기에, 예수 안에서 내가 태어났기에 나는 썩어질 것을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물, 말씀의 물을 먹는 자는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옛 성품 따르지 아니하고 옛 모습 따르지 아니하고 깨끗한 영혼을 간직하는 또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거듭 태어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토록 그 소산하는 생물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데 자 계속 흘러나온 그 생수를 마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럽니다. 자, 생수를 주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물 기를 그릇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게으르다는 얘기죠. 물 기를 그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릇을 놓고 보면은 헬라어로 안뜰레마라고 하는데 안뜰레마라고 해서 깊게 있는 물을 퍼서 올리는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그릇, 그
그 그릇은 어디가 있느냐? 내 심령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니 두드려 주시는 그 문을 나는 닫고 있어. 나는 닫고 있기에 내가 그 마음에 말씀을 심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물 기를 그릇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보여주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어디에서 앉아서 말씀하고 있느냐? 야곱의 샘물에서 앉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물은 뭡니까? 율법물입니다. 율법물은 뭡니까? 죄를 항상 드러내는 물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율법의 물, 세상의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물에 앉아서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세상물을 먹다가 죽은 헤롯 왕 두 사람을 봅시다. 자, 헤롯 안디바는 왜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 정권이 바뀌자 귀경 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는 세상물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자신이 아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헤로디아 자신의 연애석에 생일 연속에서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뭐라고 합니까? 춤을 추는데 헤로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목을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좋았겠죠. 결국에는 귀한 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연설을 하는데 환심을 사는 연설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 소리에 좋아서 춤추다가 그 아첨하는 소리에 춤추다가 하나님 심판에다가 춤 먹어 죽어버립니다. 자, 간단하게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세상의 더러운 물을 먹었던 그들은 결국에 폐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또 책에서 뭐 뭐 주위에서 찾아볼 것 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 인물, 이 사람만 보더라도 세상 물이 얼만큼 우리 인간에게 해를 주고 세상 물이 얼만큼 우리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생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했던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공대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로부터 성장해 가면서 인정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고 가르쳐서 가르치는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생수를 마시니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자 디모데는 결국에 구원의 생수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 어느 곳 어디서든지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계속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면은 여자가 이르되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자신이 먹던 샘물은 깊다고 그랬습니다. 이 깊은데 당신이 생수를 어디서 주냐고 합니다. 우물이죠.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자, 유대 땅의 당시의 그 샘물은요, 웅덩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깊었습니다. 3m 이상 되는 그 웅덩이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웅덩이가 갱도와 같이 좀 길었겠죠. 3m 정도 이상 되니까. 자, 그 깊은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그 어디가 어딥니까? 어디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생수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니고데모를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라고는 아니죠. 자,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내가 두 번째 보트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생수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 생수가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그게 생수 있는 곳입니다. 그 생수 있는 곳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찾느냐? 엉뚱한 데서 찾아. 생수를 찾지 않냐고 은사가 됐다고 해서 뛰고 땀 흘리고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가치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을 구하고 생수를 찾는 그곳에 가면 되는데, 자, 그곳에 가서 생수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생수 찾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으로 받고. 아니,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왜 더러운 물로 바꾸냐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나 보면은요, 저는 가끔가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또 질책을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가끔 나오는 걸로 제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주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물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기르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물이신 우리 예수님, 생수의 물을 기르십시오. 생수의 물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야만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채워준다고 해서 복, 너무 복은 찾지 마십시오. 복은요, 예수님 믿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복의 가치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뭐 빚질 복이 뭐 필요이십니까? 대신 야곱의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야곱 물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모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생수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야곱의 옛 우물터 고집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옛 우물터 다시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천년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찾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너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우리 본문 말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쭉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니까 그때에 무릎을 치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떼 던지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결국에는 말씀의 물을 목자라고 전도의 길을 걸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생가에 앉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 심령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생에서 주시는 그 샘물을 얻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